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굴지의 기업 삼성. 90년대 초부터 삼성은 자동차 마니아로 잘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지휘 아래 삼성자동차 설립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내 자동차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때문에 삼성은 타 자동차 회사들의 견제를 받게 됩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당시 정치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1995년 공식 출범하게 된 삼성자동차. 부산을 근거지로 자동차 공장의 설립을 추진해오던 삼성은 1996년 갯벌을 개간한 신호공단에 자동차 공장을 완공하게 되고 계열사를 통해 부품 조달은 물론 판매, 서비스 계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 SM 브랜드를 단 1호차가 출시됩니다. 삼성이 만든 자동차가 나옵니다. SM5가 출시될 당시 중형 세단 시장에서 왕좌를 차지한 차, 바로 현대 소나타였죠. SM5는 출시와 함께 소나타의 입지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주목하는 차. 항상 1등만을 추구하던 삼성이 일본의 기술 1등주의를 추구하던 닛산 자동차와 손을 잡았단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기대와 견제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데뷔 첫 해에만 SM5는 4만 대를 넘게 판매하며 중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IMF 여파로 인한 삼성과 르노의 합병 이후에도 SM5의 인기는 계속되었는데요. 이후 SM5는 2007년 2세대 뉴 임프레션, 2010년 3세대 뉴 SM5, 2012년 플래티넘을 거쳐 2013년 엔진과 변속기를 바꾼 TCE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